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준비한 것은 곱창인데요. 치즈 곱창. 아, 상추. 쌈장 같은 거 있네요. 아니, 무슨 세 개씩이나. 아, 이게 단가보군요. 콜라도 하나 시켰답니다. 네네. 아, 소리는 괜찮습니까? 네네. 초고추장 같은데? 아, 너무 큰가요? 오케이, 오케이. 아, 맛은 있어 보이네. 겉 표지가 좋아 보이네. 아, 이거 보십시오. 묘형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약간 스파게티 느낌 나는데? 그지? 아, 군침도네. 야, 씨. 아, 근데 그게 없네. 당면 같은 게 없네. 그거 좋아하는데. 아,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. 아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짜잣. 됐지요? 아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치즈가 어디 갔지요? 아, 뜨거움에 다시 내려갔군요. 아, 이거 좀 많이 떨어졌다. 아, 있네, 당면 같은 거. 약간 볶음 맛이 나요. 볶음 맛이 나고. 개인적으로. 시장에서 파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. 떡볶이도 있고. 가격 18,000원이에요. 18,000원. 뭔가 전체적으로 다 좀 비슷할 것 같은데? 부족한 것 같은데? 아! 근데 왜 초고추장이 많냐?
아, 노래 켜놓은 거는 잡음도 있어가지고. 누구요? 흥정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. 아,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. 맛있겠네요. 히읗 히읗 팬텀 250 파이팅 하세요. 고맙습니다. 뭐 돈에 맞춰서 사야죠. 아, 부검은 영업 비밀입니다. 누구요? 코치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, 저는 91년생입니다. 네네. 아, 10개도 고맙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아, 오늘 뭐 예정된 거 없습니다. 아, 상추요. 찍어 먹을 게 없는데? 잘못 블랙한 것 같은데? 아, 그러네. 아, 니네 잘했네. 잘못한 줄 알아. 잘했습니다.
아니 곱창에 다 떡이 들어가 있냐? 난 떡을 먹기 싫은데. 근데 음식이 항상 뭘 시키면은 안에 떡이 꼭 들어가 있는 것 같아. 아, 전 떡 별로 안 좋아해. 아, 에드볼로 누가 다운 받았습니까? 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 그래요? 아 나는 떡 별로예요. 아, 어딘지 비밀입니다. 저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. 그냥 맛있어 보여서 시켰어. 먹는 거거든요. 아, 에드볼론 좋았습니다. 나이스 샷. 아마 하나에 한 8,900원 할 걸요. 여러분은
곱창을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? 쫄깃한 맛. 아, 안 졸어. 아, 나도 이거 곱창이 약간 뭐라 그러지? 덜 익은 듯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랄까요? 약간 그래, 약간 덜 익은 듯한 느낌, 요런 느낌. 남기고 후라이팬에 데펴 먹어야 되겠다. 그게 더 낫겠어? 약간 덜 익은 맛 나. 아, 최종 평가 하겠습니다. 제 구매 확률. 제 구매 확률. 0.01%. 이유가 무엇인가?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? 첫 번째, 제 입맛하고 안 맞았습니다. 두 번째, 곱창이 너무 물렁물렁해요. 세 번째, 무슨 맛이라, 무슨 냄새라 그러지, 이런 걸? 탄맛 느껴지는 거 아십니까? 탄맛? 약간 그 탄맛. 그리고 치즈가 너무 다 불맛. 불맛. 그게 좀 강했어. 그리고 치즈가 아무래도 위에 너무 다 굳어 있었어요. 그래서 난 굳은 치즈를 계속 먹었던 것 같아. 그렇습니다. 불맛은 맞는데, 불맛에 약간 비린내가 같이 올라오는 듯한 냄새라 그럴까? 그래서 전자레인지 해야 된다고. 최종평은 그렇습니다. 다섯 번째까지 콜라가 펩시콜라였습니다. 코카콜라를 먹어본지도 좀 오래된 것 같군요. 최근에 시켜먹으면 다 콜라 시키면 펩시 갖다줬던 것 같네요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